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지는 소자본으로 투자하기 좋은 안성시 토지입니다. 안성시는 경기도 남부에 위치해 있어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들과 인접해 있어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 중인 도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안성시 토지 매물은 이곳입니다. 보유 평수는 200평 정도 가지고 있고 주변 시세는 평당 12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평당 50만원대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건지 인근 안성 테크노밸리가 직선거리 3km 내 위치해 있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근으로 주거 및 생활 인프라가 같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입니다. 또 물건지 기준 2km 내 고산 저수지가 있어 차후 관광단지 및 관광상권 개발 가능성도 높아 투자 가치가 확실한 위치입니다. 안성의 호재 동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지와 바우더기 IC 예정지와는 차로 15분 거리에 있어 투자하기 좋은 토지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고 추후 개발 가능성이 높아 투자 가치가 확실한 토지를 구입하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안성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정확한 권리 분석과 발빠른 호재 정보로 성공적인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안성 땅이 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안성시 호재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호재입니다. 이 도로는 제2의 경부 고속도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인데요. 총길이 128km로 두 구간을 나눠 건설 중입니다. 먼저 안성구리 72km 구간은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고, 26년까지 안성, 세종 56km 구간 개통을 목표로 시공 중입니다. 완공되면 기존 경부 중부 고속도로 혼잡 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예정으로, 연간 사회적 편익이 8,400억 정도 추정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은 6만 명, 11조 원의 생산 유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 완공되면 안성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할 좋은 호재네요. 고속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주변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 도시들과 근접한 안성시는 반도체 관련 필수 산업인 소재, 부품, 장비 생산에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동신리 일대 약 157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동신 일반 산업단지는 신설되는 바우더기 IC 인근지로 완공되면 안성의 경제 축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성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호재와 회사 보유 매물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향후 5년 미래 가치가 확실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안성 토지 매물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보유 평수가 작아 선착순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